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really want is. 조엘 에저튼이라는 배우가 어쩌면 또 한 명의 명 배우이자 명 감독 리스트에 오를 만한 벤 애플렉이나 조지 클루니의 뒤를 잇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현실 안에 작은 소재에서 스릴러의 중요한 줄기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설정이 정말 완벽하구나. 긴장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최근 나온 스릴러 장르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수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퍼즐처럼 잘 짜여 맞춰진 그런 작품이구나. 정말 영특한 스릴러. 섬뜩한 긴장감 있는 영리한 영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였고요. 그 주인공들의 과거나 미묘한 심리 상태나 축적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반전을 꽂는 영화예요. 영화가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긴장감에 편승하실 수 있다. 감독의 연출력이나 각본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1인 3역을 정말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촘촘하고 세밀한 연출이 필요한 부분을 너무 섬세하게 직주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독으로서의 조엘 에저튼 영화를 좀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더 기프트를 보면서 했습니다. 친구, 선물,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온화한 분위기를 어떻게 반대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주인공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동화가 돼서 상대편 배역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 구석구석에 정말 퍼즐처럼 영화의 단서들을 되게 잘 숨겨놨어요. 공포감이나 긴장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 관객들하고 사실은 그 머리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퍼즐들이 한 번에 맞춰지면서 아 그랬구나 라는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미래는 과거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영화를 두 번 세 번 봐도 상당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스 스릴러 더 기프트. 굉장히 현실적이고 영특한 스릴러 더 기프트. 저 김도훈이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저 신지혜가 응원합니다. 2015년 최고의 서스펜스 스릴러. Welcome home, smiley face, Gordo. How do you think he got our address? 기억나지 않는 친구, 반갑지 않은 선물. Don't visit us anymore. 서늘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Just bygones, be bygones, man. It's over. 영화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다. You think it's lying to me? 위플리시 제작진이 선사하는 또 다른 광기. I have no idea who you really are. Simon says, What did you do? The Gift. 11월 5일 대개봉.